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하이에스탠드의 풋 컨트롤에 대한 센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앞전에 설명해드렸듯이 ATV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의 센서를 감압식이 아니라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팅하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건데 단순합니다. 일단 지금 홈 화면에 있죠. 이 홈 화면에서 아까 트리거 세팅했던 것처럼 똑같이 메뉴 버튼, 그 다음에 트리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트리거 셋업 위자드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해서 옆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계속 눌러주시면은 다섯 번째쯤 돼서 하이햇 페달 어저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햇 페달 AD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페달의 어떤 감도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쉽습니다. 어떤 이제까지의 세팅법 중에 가장 쉬운데 단순합니다. 질문은 어느 정도 밟았을 때 완전 닫힌 소리를 내드릴까요? 이걸 지금 AD5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 안에서 지금 계속 뭐가 왔다 갔다 거리시죠? 그러니까 계속 덜 밟으면 올라가고 세게 밟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나는 그냥 발을 좀 편안하게 올려놨다 라고 하는 그 정도 힘에서 옆에 보시면 set close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불빛이 들어오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하이햇을 이 정도만 밟아도 꽉 다물린 소리를 내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린다면은 옆에 보시면 가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로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괄호 안에 있고 이렇게 아예 발을 다 떼어버리면 괄호 밖으로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괄호 안에 있을 때는 하프 오픈 소리를 냅니다. 치익 끓는 소리 내고 아예 괄호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완전 오픈 소리를 해서 텅텅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그 셋업을 해놓고서는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오픈도 해보시고 완전 오픈도 해보시고 하프도 해보시고 해보시면서 소리가 잘 괜찮게 나네 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답답한데 라고 하시면은 더 셋클로스를 내려주세요. 그건 이제 그 여러분이 셋클로스를 했던 것보다 사실은 실제로는 더 깊게 밟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깊게 밟으신 상태에서 다시 셋클로스를 눌러서 0점을 더 내려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좀 연주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노하우 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로 범위보다 더 내려가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연주하시다 보면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하이의 뒤꿈치 이렇게 발로 이렇게 풋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으신데 그럴 때 소리가 그 잘 자는 소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최대한 없애고 깔끔한 연주를 하기 위해선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고 전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ATV 세팅의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섯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유섭이었고요.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